자덕부부에게 큰 힘이 되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칼국수를 먹으려고 면목동에 갈 건데, 솔직히 여기에서 면목동까지는 너무 가까워서 라이브 소스가 너무 짧아요. 안녕하세요, 자덕부부입니다. 초여름 날씨에 장마를 연상하게 하는 비까지 더해지니 계절이 한참을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은 요즘입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 탓인지 급 시원한 회국수가 떠올라 집을 나서봅니다. 면목동에 있는 회국수집만 다녀오기엔 열량 소비가 너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핑계삼아 살짝 한강 옷고리 코스를 돌아 먹고 오자며 신랑과 안장에 올랐습니다. 평일엔 날씨가 좋다가도 휴일만 되면 비와 함께 먹구름 가득한 하늘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며칠 세차게 내린 비 때문인지 조금은 선선해진 아침 공기를 가르며 오늘의 라이딩 시작합니다. 중랑천을 지나 용비교에서 오랜만에 잠수교 방향으로 길을 잡아보는데요. 비가 그치니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러 나오신 듯 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알라야겠죠? 조심조심 페달 밟아 나가봅니다. 바라보며 중심이 달려 지난 겨울과 달리 푸릇푸릇해진 노들섬에 들렀습니다. 노들섬에 들렀으니 사진 스팟에서 사진 한 장 남겨야겠죠?
하늘이었으면 더 예쁨이 가득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사진 찍고 시원한 차 한잔 하러 들른 곳은 지난번에 이어 재방문한 자전거 카페 바캉스온 아일랜드입니다. 다시 방문해 보니 내부 인테리어가 조금 바뀌었고 베이커리류가 더 다양해졌네요. 아쉽게도 귀염 뿜뿜하던 강아지는 사라졌지만 한가로이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엔 좋습니다. 자, 여기 소개를 해볼까요? 노래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는 게 좋은데. 바캉스온 아일랜드 자전거 카페. 한강 자전거 길에 인접해 있어서 접근하기도 좋고 무엇보다 정말 좋은 건 자전거로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잘 마련되어 있다는 거. 호국을 할 수 있는 베이커리라던가 이런 게 예전에 방문했을 때보다 조금 더 늘어서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무엇보다 주차하기 좋아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한 커피 한잔하고 이제 노들섬을 나와 다시 안장에 올라 달려갑니다. 오랜만에 온 반포는 역시나 많은 분들이 주말을 즐기고 계시네요. 이 구간부터는 특히나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도로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페달 밟아 나가봅니다. 자전거도로 따라 조심히 달리던 중 뒤쪽에서 들리는 안녕하세요 라는 목소리. 목소리 듣고 잠시 머뭇거리며 일단 인사를 드리긴 했는데 알고 보니 구독자님이셨습니다. 저희를 맞은편에서 보고 거꾸로 따라오셨다는. 잠시 갓길에 자전거를 세우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지난번 한강에서 룩 자전거를 분실하셨던 그 구독자님이시네요. 아, 안타까움이 한바가지입니다. SNS에 공유도 하고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결국 자전거를 못 찾으셨답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컸지만 방향이 달라 인사만 하고 헤어졌는데요.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지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모두 자전거 관리 잘하세요. 겸재교에 도착하니 눈길을 사로잡는 장미꽃들. 아직 만개하진 않았지만 형형색색의 장미들이 앞다투어 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랑천 장미축제가 취소되었지만 장미는 만개하고 있네요. 이제 겸재교를 올라 오늘의 목적지인 회국수집으로 향합니다. 국수 가게는 겸재교에서 약 250m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전거 길에서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 지금 이건 되는 거야. 이게 디스커넥트 되면은 안 되는 거야. 저희는 특과 보통으로 회국수를 주문해서 후루룩. 이것도 특이해? 솔직히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시원한 콜라가 생각났는데 회국수 한입 하고 나니 콜라 생각은 사라지고 갈증이 확 풀립니다. 두툼한 광어회와 신선한 야채,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에 국수가 별미입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물회가 생각날 때 가볍게 즐기기 좋은 회국수가 제격일 듯한데요. 해산물 듬뿍 올라간 물회도 좋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점심에 즐기기엔 좋은 메뉴인 듯합니다. 무더운 날씨 시원한 물회가 생각나서 떠난 회국수 라이딩은 이렇게 배달 완료합니다. 맛따라 떠나는 식욕 가득한 라이딩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알라하세요. 자덕부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강이나 중랑천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데 여름에 날씨도 덥고 뭔가 시원한 물회가 땡기면 물회국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케바케인데 살짝 달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나는 괜찮았어요. 자전거 세우는 게 조금 살짝 불편하긴 한데 사장님이 앞에다 세워도 괜찮다고 해주셔서 여기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가 세우고 자물쇠로 잠그고 그리고 들어가서 먹었습니다. 여름에는 그래도 시원한 냉국수집 해국수 괜찮은 것 같아요. 자덕부부에게 큰 힘이 되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